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그렇지만 페카의 C2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원터치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한 후에 다시 2차 더블 하론 들어가겠습니다. 처리 10분 하고 컬티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연화가 굉장히 잘 됐죠? 예,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된 상태에서 PB하고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한 펌프씩 넣었어요. PB에다가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자, 연화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PB로 더블 한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 섹션을 얇게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해서 살짝 도포해 주세요. 약을.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신선한 환원제 펌제 PB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이렇게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예,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모발도 지쳐 있지가 않아요. 그치? 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자, 네, 피카는 이렇게 더블로 뿌리를 살려도 굉장히 잘 살아요. 자, 17mm입니다. 그대로 판넬 90도 각도에서 넣으셔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해서 옆으로 빼세요. 그래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는 트리플로 할 거예요. 약간의 그 볼륨도 주고 하기 위해서. 자, 13mm로 그대로,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13mm입니다. 자, 피카의 17mm입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됐죠? 이렇게 빼셔도 뿌리가 굉장히 더블로 많이 살아요. 근데 저는 트리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더, 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22mm입니다. 22mm로 그대로. 네, 두 판넬을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글러브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놓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쏙쏙쏙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돌리시고 자,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이 상태에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면서 수분 날라가면서 온도를 한번 보세요. 체크. 다시 한번 두 바퀴.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한 번만 조금만 더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피카의 트리플 예, 예쁜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살짝 올리신 다음에 놓으세요.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면서 웨이브가 생깁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파트도 지금 두 파트로 나눴어요. 네,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하지만 그중에 또 좌측 파트도 세 파트로 나누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9mm로 한번 해볼게요. 19mm하고 22mm로 믹스할 거예요. 자, 19mm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그러니까 첫 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건조돼야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네. 자, 어머, 이제 끝이 다 들어갔네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 이 손잡이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누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연예인 덮개를 활용을 하시면 아이롱에서도 굵은 미리수, 그러니까 호수에 따라서도 웨이브가 탄력 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예, 우리 피카에서는 덮개 아이롱의 효자예요. 효자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르고. 네. 자, 이 상태에서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제가 22mm로 하겠습니다. 빗질 곱게 해주시고요. 자, 살짝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또딱 붙이세요. 자, 수분이 다 어느 정도, 이야, 그저 잘 올라오죠? 쭉쭉쭉.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피카의 아이롱 굉장히 쉽게 누구나 초보자들이 어느 분이라도 다할수 있어요. 자,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네, 피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수분이,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네,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오,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네, 아이롱에서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똑 떨어져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파트입니다. 자, 투파트도 마찬가지로 19mm로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리고 이건 첫 뜸이 아니에요. 첫 뜸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하시면, 예,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게 틀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수분이 마르면 그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피카는 쉬워요. 네, 아이롱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예인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잡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번에는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펼치세요. 그 다음에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된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고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2mm로 또 해볼게요. 여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피카는, 그러니까 열펌이 굉장히 쉽습니다. 연화도 쉽고 전처리 없이,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22mm로, 자, 이렇게 보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이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돌돌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 살짝 가려주시고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도 한번 할게요. 넓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이 최대한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대로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에서 이렇게 아이롱이에서 모발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 나요. 벌써 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을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22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머리카락에 물이 없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럼 피카는 찻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여기도 한번 할까요? 살짝. 자,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또 살짝 다려주세요. 와, 윤기 많이 올라오죠? 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빨리 수분이 건조되면 더 좋겠죠. 자, 윤기 많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아이롱에서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달렸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러면 피카에 있는 폴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그러시고요. 자, 저는 맨 마지막에는 19mm로 하겠습니다. 자, 19mm하고 22mm 믹스해서 했는데 이 맨 마지막 판넬은 19mm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올라오네요. 그죠? 피카 아이롱을 하면서 연예인 덮개가 있으면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빠진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이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신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앙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예, 뿌리도 많이 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약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예, 예쁘게 참 잘 나왔어요. 건강하게. 예,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쉽고 아름다운 열펌이 완성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